배성재는 어떤 사람인가요? 한숨을 쉬면 어떻게 해요? 배성재 예체? 배성재는 어떤 사람인가요? 뭐 이건 좀 별로다.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. 러시아에 있는 배디에게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조심히 돌아오세요. 네.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. 배성재 선배에게. 여기 베텐에서 자꾸 귀화를 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돌아오시라. 네네. 그렇죠. 말하고 싶었습니다. 다음 검색어. 배성재. 네. 아주 좋은 선배 아니겠습니까? 가장 많이 배울 점이 뭔가요? 한숨을 쉬면 어떻게 해요? 한숨을 쉬면 어떻게 합니까? 왜? 주변 인을 잘 챙기는 분 같아요. 그렇죠. 예. 같이 방송을 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장점이 최대치로 발휘되는. 저한테도 근데 그런 것 같으세요? 예? 아, 본인에게는 안 한다? 아니,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. 제가 그럼요. 못 느낀 걸 수도 있으니까. 최대치로 챙겨주지 않습니까? 그래요? 예. 불만이 좀 있었나요? 아니요.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.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. 네, 채팅창에 헛소리라고. 처음 듣는 표정이라고. 박선영, 배성재는 내 스승. 반면교사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요. 차단해주세요. 반대로 제발 이건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? 아, 배디한테요? 네네. 저 좀 챙겼으면 좋겠어. 아, 챙겨달라. 알겠습니다. 아니, 근데 네. 사실 제가 이제 후배들을 뭐 챙기고 같이 방송을 할 때 뭐 이것저것 뭐 야단도 치고 좀 잡아주고 이러는데 박세영 선수는 사실 저보다 먼저 커버려가지고 제가 같이 뭐 방송할 기회가 품맥골 이전에는 없었어요. 그리고 품맥골도 박성영 아나운서는 그동안 이제 유스들을 키워냈다면 좀 빅네임을 영입한 케이스라서 가르칠 게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. 되게 별명 길게 하시네요. 아니,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. 채팅창에 배성재 스타 앞에서 울렁증이냐고 하신 분 있고요. 네.